먹어주지. 그 at stake는 좀 어렵죠. at stake는 뭐 관건인 이런 뜻인데요. 몰라도 되는데 좀 어려워서. stake 하면은 원래 뭐 무슨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이익 또는 무슨 패, 성패 이런 뜻이거든요. 좀 어려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in the scene 그 장면에서 무엇이 관건인지 what is at stake? 그리고 좋아. 그 기타 등등. In the line. In the line 기타 등등이에요. 그죠? 자, in real life. 실생활. 그리고 as well as, 이거 be as well as age죠. 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림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우리는 do not come across space. 얼굴만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come across 하면 마주하다죠. 저 위에 뒤에 있는 encounter 동의어죠. 정말 써줬죠? 복수노트? 기억나냐? 네. 즉 우리는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 특정 상황에서 사람을 마주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해에서 사람을 마주한다. people.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cannot some, 어쨌든 be precipitated, 촉발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는 held isolated, 고립되어지지 않는다. 어디로부터?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어떤 사회적이고 인간의 환경으로부터 고립될 수 없다는 것은 연관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그들 그리고 우리는 립 살아가고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의 빙 존재를 갖는다. 그래서 얘들아 빙이라는 게 이렇게 B-I-N-G가 붙어서 존재라는 뜻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휴먼 빙이 뭐야?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다 해서 휴먼 빙 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말을 쭉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람의 얼굴을 사람 얼굴 이게 중요해요. just 이것만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사람의 얼굴을 특정 상황에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감정이 담긴 표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감정이 없었다는 거니까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를 모르면 되게 돼요. 그쵸? 1번 볼게요. 자, all of them, 그들의 모든 것은 could be met consistent. consistently가 뭐냐? 일관되게죠. 그죠?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이게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emotion X. 자, every one of them, 그들 모두는 was illustrated, 표현이 됐다. photographic precision, precision이 뭐냐? precision, 정확성이죠. 그쵸? 어떤 사진의 정확성으로 묘사했다. 이거 정확성 얘기예요? 이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 X. 자, each of them, 그들 각각은 definitely, 절대적으로 displayed, 보였다. its own social narrative, 그것의 사회적 이야기를, 이게 아니라니까? 안 보여줬다고. 5번, 4번. 그들의 대부분들은 would be seen, 보여졌었다. as represent unique, 이거 아니라니까.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5번. any number of them. 그들 중 어떤 수도 could be substitute, 대체될 수 있었다. for one another, 서로서로 without loss, 손실 없이. 이게 뭔 말이야? 건협이 얼굴을 선우 얼굴로 갖다 써도 돼. 선우 얼굴을 재민이 얼굴로 갖다 써도 된다라는 건 그냥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나마 5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웠죠? 많이. 네. 숙제. 노트 한 무슨 10개 채웠어야 되는 거지. 아, 지금 용기 쓰면 10개 써주시겠죠? 안 돼. 그냥 쓰시고요. 다음 시간에 빈칸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마 뭐 순서 배열이나 요약문 이런 거 해주시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34번이랑
8번. 용지생분도 해서 보여주실 수 있다. 안 돼. 일단 난 두 개만. 네. 하고 여러분 듣기 했나요? 듣기 오늘 내 날이? 아니요. 듣기 안 했어요. 어? 어떤 듣기요? 우리 수능 특강 듣기 하고 있지 않았어? 지금 최고. 나 지금 봤었네. 어 알았어. 지금 안 한다고? 안 한지 좀 됐어요. 아 당연히 내신이니까 안 했지. 예. 그 중간 끝나고 안 했어. 예. 아 그래? 듣기는 용진 쌤한테 한번 내가 물어볼게. 친구들 집에 짜고 있어. 나 이거 스마트폰 전화 카드야. 그 30번까지인가?